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호주를 넘어 전 세계 하드록신의 전설이 된 AC/DC는 말콤 영과 앵거스 영 형제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여 최고 신기록이래요. 역대 록밴드 음반 판매량 5위를 기록하였어요. 오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젊은 팬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말콤 영과 앵거스 형을 상징하는 두 대의 기타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형제인데 이제 성질은 너무 다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이제 말콤 형의 그레치죠 이게. 네. 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네. 1961 레스폴 오. SG 스탠다드 리슈 스탑바 예. 모델이고요. 병원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모델이 그레치 G6131 예. 마이 말콤 영 시그네처 젯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말콤 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타 처음 봤을 때 아니 왜 다 망가진 기타를 갖다 팔고 있냐. 저 누가 이거 픽업 하나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막 네. 하나밖에 없어. 이 실제로 말콤 영이 무대에서 픽업을 하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쓰고 진짜 말 그대로 리듬 기타죠. 그렇죠. 근데 리듬 기타가 AC/DC는 잘 들어보면 네. 혼자 다 해. 그렇죠. 얘 이 사람 없으면 밴드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앵거스 형과 말콤 형에서 말콤 형을 좀 좋아하는 네. 타입입니다. 이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저는 이 룩을 봤을 때 네. 상징적인 AC/DC의 상징적인 그 스쿨 룩, 네. 앵거스 형의 그 교복 같은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AC/DC가 존재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말콤 형이 저희가 누가 봐도 가장 그냥 스탠다드 락커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썽 많은 고등학생 말콤 형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는 이제 무대에서 이 앵거스 형처럼 정말 무대를 좁게 말이야? 쓰는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이 말콤 형처럼 그냥 꼿꼿하게 서서 네, 연주하는 스타일 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콤 형 멋있죠?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앵거스 형이 리드 기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앵거스 형이 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생입니다. 네, 말콤 형이 형님이시고 네. 앵거스 형이 동생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말콤 형은 작곡하셨고 예, 네, 맞습니다. 이 정말로 이 둘이서 이 물론 다른 멤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둘이서 이 정말 빅밴드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표본이다. 그 쓰리 코드 락앤롤의 최정점이죠. 그쵸. 어떻게 그 코드 세 개 갖고 이렇게 많은 노래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MR을 예. 몇 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좀 위험한 밴드들이 네, 몇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걸리면 수익을 나누거든요. 네, 원곡자랑. 근데 아예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AC/DC 스타일의 네, MR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느낌이 많이 AC/DC스러워서 네, ABCD, ABCD 정도 됩니다. 네, ABCD는 아니지만 네. ABCD 정도 되는 음원에다가 맞춰서 두 모델의 저기 네. 근데 저기 네. 그냥 한번 그냥 쳐보죠. 뭐. 네. 자 지금 그레치를 쳐봤는데 말콤 형처럼 요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그 저거 걸고 아이 치기 좋다. 그리고 얘 락킹하고 좋네요. 독특한 네. 바디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잘하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리드 기타용이 아니라서 그게 네? 좀 그 솔로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해요, 저 힘이. 근데 리듬 기타용으로는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네. 자, 이것도 좀 몇 개 좀 쳐보고. 네. 기타다. 자, 이게 이제 앵거스 형이 자랑하는 그 앵거스인데 그 그래도 어우. 오, 좋네요. 이건 또 리드 기타용으로 네. 또 짱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실제로 이 예를 들어서 레스폴 모델을 들고 있는 아티스트 하면은 적어도 3명에서 5명 네. 먼저 떠오르죠. 와, 지미 페이지. 네. 이 슬래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스폴은 슬래시다. 네. 지미 페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미 페이지다. 뭐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연주자들이 네. 있는데 스트랫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네, 더 많죠. SG 같은 경우는 누가 10명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10명 물어보면 10명 중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9명 정도만 9명 정도는 앵거스 형을 네. 얘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명 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9명은 네. 앵거스 형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화끈하게 치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잘 어울려요. 네. SG는 네. 시그니처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앵거스 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잭 블랙이 떠올릴 수도 있고요. 잭 블랙도 잘 옷을 네, 그렇죠? 잘 어울립니다. 심지어 스클로브락에서는 네. 옷을 앵거스 형처럼 네, 입고 했었는데 어쨌든 둘 다 굉장히 후끈하고 이 AC/DC 특유의 그 그르렁거리는 이게 기타 성향이 다른데 네. 이렇게 합치면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이거의 백킹은 이거에만 그쵸? 되고. 이걸로 백킹 치려면 저걸로 쳐야 돼. 솔로를.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물론 이 AC/DC라든지 아니면 이 특유의 마샬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기타로 합쳐야 합치면 합쳐야 한 기타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굉장한 밸런스 아, 앙상블이 완성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멍을 다 메운 거군요. 네. 야, 진짜 불친절하게 산다, 진짜. 네. 이 암도 다 뗐군요. 맞습니다. 다 뗐고요. 쓸 일이 없잖아요. 머신헤드도 보시면은 네. 네, 제 짝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그레치에서 달려 있는 머신헤드가 아닌 것을 또 재현을 한 거죠. 그레치에서 재현을 해서 굉장히 제 짝이 아니야. 우리 저희가 이제 여러 뮤지션들이 있지만 말콤 형이 네. 우리는 표기를 말콤 형이라고 표기하고 말콤 형이라고 읽는데 네. 멜컴 형이 맞대요. 멜컴 형이 맞겠죠. 멜컴 형이 네. 맞다는데 네. 저희는 말콤 형이라. 말콤이라고 하죠. 뭐. 네. 야, 이거 너무 조합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보통 텔랩 스트라토 조합보다 더 훌륭해요. 네네. 네.
이 형제로 이루어진 밴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공한 밴드. 그럼요. 뭐 오아시스도 있겠지만 이 가장 실패한 형제에는 실패했죠. 이 앵거스 형과 말콤 형의 그 호흡. 그 AC/DC라는 정말 명 밴드를 만들어낸 두 대의 기타를 오늘 한 자리에서 드러머 필로도 있잖아요. 네. 한 자리에서 필러도 최고죠. 네. 만나봤습니다. 아, 좋대요. 야 이거 두 개 다 샀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우 재밌어.